이달 그 운세 하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드릴게. 5월 27일 날이 왕과 TV 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왕과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부탁도 하지만 또 스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축원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집 영상 올린 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드리게끔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81년 신유생 닭띠를 한번 5월 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직장 생활을 할때 어떤 사람은 이 직장이 내가 사장이다 라는 그 사고로 굉장히 몸바쳐서 마음바쳐서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한달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해. 그런 사람은 몸바쳐 마음바쳐 안 하죠. 이런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81년생 이 닭띠분은 뭐냐면 몸바쳐 마음바쳐 이 회사는 내 것이야 내건내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래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모든 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내가 주인의식, 대장의식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약점이 뭐냐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야. 남들이 그래. 쟤는 뭐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쟤는 뭐야? 저런다고 월급 더 줘? 이러한 이제 그 비웃음? 아니면 조금 뭐 왕따? 뭐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경우에 처하게 되죠. 이 달이 바로 그런 달이다 이거지. 이 5월 달이. 자,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 이제 각각 회식이다 뭐 모임이다 해갖고 그래 갔죠. 가능한 한 그러한 직장 동료들끼리의 모임에는 핑계를 대서 좀 빠져라. 왜? 기분 상하는 일이 많거든. 근데 회식에서 뭐 술이라도 한잔 먹는데 기분 상해봐. 싸움 된다니까. 싸움은 싸움한 사람이 이기건 지건 굉장한 손해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좀 빠지는 게 좋겠다. 그것이 이달의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득은 없어 실이거든. 실이 많거든. 그리고 또 이런 건 이달이 그런가 보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괜히 이제 왜 그러잖아.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괜히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 응? 자기가 틀리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절대 수긍 안 해. 그래, 너 잘났어. 이거거든. 아주 이래갖고 집안 분위기고 화목한 분위기, 또 직장 분위기, 화목한 직장 분위기 다 깨는 수가 있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왕따 되는 거야. 왕따 되면 뭐냐면 자기 콤플렉스 엄청 쌓입니다. 요러한 것을 이 달에 피해야 된다. 운이 별로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응?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미움 털이 이제 박히는 운인데, 가정. 잘못되면 요런 곳이 이제 불화의 씨가 돼갖고 퇴직하는 수도 생긴다고. 응? 왜? 직장 댕기는 같이 노상 얼굴 보는 사람이 싫어봐. 그 직장 댕기 싫어. 그 일의 성과도 안 나. 그래, 그렇게 해서. 아야 더러워서 이 시간에 때려쳐 이렇게 나온 수도 있다. 이제 이 달에는 운이 참안 좋네요. 일단 기분이 안 좋네요. 응? 여러 가지로 자기 직장에서 그냥 콤플렉스 쌓여갖고 그냥 혼자 뭐 왕따 당하고 이거 영안 좋네. 이 달만큼은 어찌됐든 이 달은 그냥 나는 없다. 나는 그냥 우리, 왜, 옛날 누구더라, 그, 코미디언, 그, 있지, 응? 연구 없다. 이렇게 가잖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달은. 그러면, 뭐, 한달또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카드 한번 봅시다. 카드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해주나. 어디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응?
좋은 정께를 뽑아줘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고 여기서 이렇게 또 숨어있는 카드 한번 보고 또 여기서도 숨어있는 카드 한번 뽑아봅시다. 아, 이거 뭐 어디로 자꾸 가나?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휴, 기상이 좋네. 나무목자는, 나무목자는 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발전, 전진이 바로 나무목자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카드는 어떤, 아, 이건 목숨 숫자네. 자, 목숨 숫자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정자로 쓰면은, 이게 선비사가 있고, 만들 공자가 있고, 꼬지질 두가 있어. 그래서 이게 노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목숨을 나타내기도 해요. 해서 이것은, 자, 선비를 하나 맹길어내는 데는 굉장한 그 질책과 꾸지짐이 있다. 즉, 아, 한 것만큼 되고, 준 것만큼 받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줬으면 못 받고, 내가 일 안 하면 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노인 숫자가 된다. 목숨 숫자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어떤 카드인가? 아유, 남녕 남자네. 이 남자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남자는 남녕 남자인데, 자, 요것을, 요 옆에, 요거, 요것과 요것을 옆으로 쭉 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행운 헬적의 행자가 됩니다. 요 행운 헬적 행자가 팔을 쭉 늘어뜨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남은 굉장히 바쁘게, 쉴 틈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지 되는 것이다. 왜? 움직여서 팔을 쫙쫙 펴서 막 해야지 행운을 잡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한 글자다. 즉, 바지런히 움직여라 이겁니다. 자, 이쪽에서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이 카드 한번 뽑아봅시다. 무엇이라고 했간? 아유, 아, 이거는 해자인데, 해자는 이게 갑머리인데 이게 집을 나타낸다, 집. 여기 예쁠 봉자에 예쁘다는 거, 예쁘다, 귀하다. 거기에 사람이건 물건이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즉, 집안에 아주 귀한 것이 있는 것이야. 아니면 집안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데 내 집에 귀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거 훔쳐가려고 안 그럴까? 그럼 뭐가 있어? 훔쳐가려면 내가 무기가 있어야지. 총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즉, 이 해자에는 요게 칼도 자입니다. 칼. 요것이 필요한 거야. 즉,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독불 장군으로서 뭐 안 된다 이거지. 나 혼자 독불 장군, 세상에 독불 장군 이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장을 뽑으면 이건 무슨 글자가 나올까? 어디 봅시다. 아유, 동력동자네. 동력동자는 나무가 있으면은, 자, 떠 봅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나무 사이로 태양이 쫙 비치는 거야. 응? 그럼 얼마나 그 보기가 좋아. 나무 사이에 태양이 딱 비쳐 그 빛이 쫙 들어오면, 이야, 그거 아주 멋있거든요. 힘차배고, 그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전체를 봅시다. 발전. 내가 한 것만큼 해. 응? 안 하면 없는 거야. 자, 부지런히 움직여라. 남녕남. 그 다음에 집안에 귀한 것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겠지. 그런데 마침 가장 심찬 태양이 쫙 저 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태양빛을 비치는 거야. 자, 이 정도면은 운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자, 이 좋은 운을 맛있게 비벼서 맛있게 요리해서 당신 것으로 맹길어서 웃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